저도 사실은 전통 양궁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굴론 돌, 돌멩이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텃세가 있었군요. 네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 와. 어린애장, 학생회장 해서 공부 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축구에 빠져가지고 축구 선수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도 축구 특기 장학생으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제가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축구 선수를 그만두면서 방황 또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던 그 교수님께서 혹시 너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양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양궁이 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었죠. 악기 상가에 제가 기타 구입을 갔는데 예. 가서 보니까 멋진 활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명처럼. 예. 아니 근데 악기샵에 도대체 활이 왜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악기 만드는 회사에서 남는 그 원목을 가지고 활도 만들어서 같이 세팅을 놓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전시용으로 걸어놓은 걸 제가 구입을 한 거죠. 활 한 2-3개월, 한 3개월 정도 걸어놨나 봐요. 그 기타의 그 부속품, 액세서리 좀 사려고 또다시 이제 그 상가에, 악기 상가에 갔는데 네. 실내 양궁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그 나름대로 동아리들끼리 해서 연습하는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활 쏘는 모습도 보고 아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죠.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아, 양궁을 좀 해봐라 권유를 했구나 싶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활을 두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습을 쏴보기도 하고 이제 배우러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학원도 다니셨던 거죠? 학원도 없었고 정식으로 양궁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우리 뭐 선생님도 계시니까 아시지만 그 양궁 그 실내 양궁장이라는 데서 보니까 일본 그 양궁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고서 좀 빌려가지고 양궁 자세 사진도 보고 또 배워보고 싶은 욕심에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양궁 책자도 구입하고 그래서 번역하고 그러면 혼자 독학으로 예 사실은 이제 양궁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요? 네네네. 공대생 하나가 활이 미친놈 하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활이 미쳐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거인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양궁과 사랑에 빠지신 것 같은데 대체 거인님이 발견한 이 양궁의 매력이 뭐였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양궁의 매력은 활을 잡고 타겟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 다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활을 들고 조준하면서 생각을 좀 가다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봅니다. 선수 달랑 4명이 이제 창단됐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선수 겸 코치로 얘들 후배들도 좀 지도 좀 해주고 좀 관리 좀 해라. 그래서 진짜 열악했네요. 네. 거의 약간 동아리 같은 모임인데 거기다 코치까지. 네. 더 힘든 것은 네.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지도자 코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훈련하고 오후에는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제 선수를 지도합니다. 와. 그렇게 참 어렵게 생활했는데 가장 더 힘들었던 것은 저에게는 주변에 저 팬이 없잖아요. 원래 뭐 체육과 출신도 아니고 공대생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무시를 참 많이 당했어요. 밤에 이제 야간 개인 훈련을 하면서 하루에 적게는 한 400발, 500발 많게는 1000발까지 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로는 뭐 입술도 갈라지고요. 손가락이 터져가지고 쏘는 순간마다 피가 튀는 거예요. 아이고. 주위에 오면 이제 그 굳은 살 배는 그 칼로 다 깎아내가면서 주변에서 정말 무시를 하다 보니까 예.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